빈텍 시스템 신입사원 최종 발표 발표자 이채린입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이번 발표는 저에 대한 소개와 프로젝트 소개, 제작한 프로그램 설명 및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린텍 시스템 연구소 소프트웨어 개발팀 소속 신입사원 이채빈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때는 내선번호 431번 또는 이메일 이채빈@gts2000.co.kr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소개입니다. 인턴 기간 동안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주어진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두 가지 과제물을 제작하고 발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고속 샘플링을 이용하여 주기 신호 분석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NIDAQ 아날로그 인풋 응용 과정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멀티펑션 보드를 이용한 제어 측정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먼저 첫 번째 과제인 NIDAQ 아날로그 인풋 응용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제를 통해 고속 샘플링 기능을 학습하고 주기 신호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과제 제작 조건입니다. 개발 툴은 비주얼 스튜디오와 빌더 중한 가지를 택하여 제작하면 됩니다. 저는 빌더를 선택하였습니다. 화면은 그래프, 주파수, 시간, 듀티, VRMS를 출력합니다. PWM 입력은 펑션 제너레이터를 이용하여 NI와 오실로스코프에 입력해줍니다. 샘플링 프리퀀시는 사용자가 원하는 값을 직접 입력하되 최대 초당 2만 개의 샘플 수를 넘길 수 없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행 결과를 저장하거나 불러오는 기능을 추가합니다. 블록 다이어그램입니다. 우선 펑션 제너레이터로 NI와 오실로스코프에 PWM 신호를 입력하고 NI가 읽은 데이터 값은 PC에서 처리를 하여 얼마나 오실로스코프와 비슷한지 비교합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설명입니다. 샘플링 프리퀀시와 시간을 입력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주파수, VRMS, 온오버타임, 듀티를 계산하여 보여주고 데이터 값에 따른 파형을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입력한 주파수와 진폭이 일치하고 실제 오실로스코프로 확인한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측정 시간을 1초보다 길게 설정한 경우 1초 단위로 끊어서 출력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현재 설정된 시간은 3초이므로 3번에 나누어 출력한 예시입니다. 파일을 저장할 경우 전압값 데이터는 CSV 파일로 저장하고 다른 설정 값은 INI 파일로 저장합니다. CSV 파일만 저장할 경우 샘플링 프리퀀시와 측정 시간을 알수 없기 때문에 요구사항에는 없었지만 제가 따로 추가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저장한 파일은 해당하는 CSV 파일 불러오기로 다시 디스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이때 INI 파일은 자동으로 읽어지며 이에 따른 결과를 화면에 보여줍니다. 혹시라도 너무 낮은 주파수 또는 너무 짧은 측정 시간으로 인해 데이터를 제대로 분석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분석하지 못하는 항목에 대해 측정 불가로 나타냅니다. 예외 처리입니다. 입력은 문자를 입력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소수점은 한 개만 찍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범위 내역 값이 아닌 경우 최대값 혹은 최소값으로 변경되게 설정하였습니다. 저장할 때에는 현재 날짜에 맞는 폴더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폴더를 새로 생성하고 이미 파일이 존재할 경우 다음 번호를 자동으로 부여해가며 파일을 저장합니다. 측정하기 어려운 신호는 측정 불가로 표현하였고, 파일을 불러올 경우 저장 버튼을 일시적으로 비활성화시키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과제인 제어 측정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이 과제를 통해 전반적인 NI의 기능을 학습하고 여러 기능을 포함하는 제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과제 제작 조건입니다. 이번에도 개발 툴은 비주얼 스튜디오와 빌더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저는 이번에도 빌더를 선택하였습니다. 화면은 다양한 폼을 활용해 여러 기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로딩폼을 활용해 계측키들의 연결 상태를 점검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파일에 입출력을 해야 하고 심미적인 디자인을 가진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합니다. 다음은 블록 다이어그램입니다. 스위치로 디지털 신호를 입력받아 7 세그먼트로 출력합니다.
아날로그 아웃풋은 먹스를 통해 다시 아날로그 인풋으로 갔습니다. 이 과정을 PC 프로그램으로 받아 제어하며 파워 서플라이 디지털 멀티미터와 통신합니다. 페로도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로를 연결한 멀티펑션 보드의 사진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설명입니다. 먼저 로딩 창입니다. 이곳에서 다른 기기와의 통신 상태를 체크하고 3초 이내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오토 창입니다. 보이시는 버튼을 눌러 모델을 불러옵니다. 불러온 모델은 이곳에 LED와 에디트 컨트롤로 표시됩니다. 아날로그 인풋과 아웃풋에 관한 그래프는 이곳에 표시됩니다. 검사 단계는 불러온 모델과 현재 진행 상황에 맞게 이곳에 표시됩니다. 총 검사 결과를 이곳에 표시합니다. 검사 세부 사항을 이곳에 실시간으로 표시하고, 검사가 모두 완료되면 내용을 자동으로 저장합니다. 강제 중단 버튼을 통해 언제든 검사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매뉴얼 창입니다. 진폭과 주파수, 시간을 설정하면 그에 따라 아날로그 인풋과 아웃풋을 수행하고 결과를 그래프로 그려줍니다. 디지털 입력과 출력을 수행합니다. 현재 입력된 스위치의 번호를 화면에 띄워주고 실제 세그먼트에도 표시해줍니다. 파워 서플라이의 DC 전원을 설정합니다. 멀티미터에 연결된 저항값을 측정해 보여줍니다. 다음은 모델 창입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면 현재 하단부에 체크된 내용을 저장합니다. 한 가지라도 체크가 안된 경우 또는 제대로 된 저항의 범위가 아닌 경우 경고 메시지를 띄웁니다. 이렇게 저장된 모델들은 언제라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이름을 바꾸어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리포트 창입니다. 각 창을 클릭하고 파일을 선택하면 지정된 검사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최대 4개까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옵션 창입니다. 이곳에서 NI 디바이스의 이름, 파워 서플라이의 포트 넘버, 디지털 멀티미터의 IP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외 처리입니다. 주변 장비가 프로그램 실행 후 3초 이내에 연결되지 않았다면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저장된 옵션이 없는 경우 디폴트로 설정한 디바이스 이름, IP, 포트 넘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토 검사 시 모델을 검사 중간에 새로 불러올 경우 검사를 중단하고 초기화한 다음 검사를 새로 시작합니다. 중간에 다른 폼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검사를 중단하고 초기화합니다. 매뉴얼 검사 시 다른 폼으로 전환될 경우 원활한 NI 동작을 위해 파워 서플라이의 출력을 다시 5V로 세팅합니다. 숫자 입력의 경우 동일하게 문자 입력을 제외시키고 소수점은 한 개만 찍히도록 하였습니다. 저장할 때 항목이 하나라도 체크되지 않는 경우와 저항의 범위가 비정상적일 경우 경고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 이미 같은 이름을 가진 파일이 존재한다면 경고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표시된 모델이 불러온 모델일 경우 저장 버튼이 덮어쓰기 버튼으로 변경됩니다. 질문 사항이 있다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신입사원 최종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